헤라, 전번에 선생님이 시험지에 묻는 말에 어떻게 하라 그랬더라? 그렇죠, 물음표 하라 그랬지, 그렇지? 뭐, 선생님이 그 습관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물음표도 문장의 한 부분이고요. 그걸 안 쓰면 문장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물음표, 마침표, 쉼표 이런 것들. 자, 그래서 몇 살이니?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그러니까 자, 그래서 how old are you? 이네 단어 이유인데 각각 뜻이 있는데 혹시 how의 뜻은? how가 무슨 뜻일까요? how의 뜻은 얼마나, 어떻게, 뭐 이런 뜻이야? 어떤 이런 뜻이야? old의 뜻은 년? 그건 딴 단어인데요. 나이든 늙은 이란 어떤 뜻인데요? 그래서 how old의 뜻이 얼마나 나이가 든 이란 뜻이야. how old, 얼마나 나이든. 오케이, 그러면 얘를 보고 뭐라 그러더라? 비동사 r 말고 m도 있고 is도 있다 그랬어. 뜻은 am, is, are. 뜻은 전부 다 이다 또는 있다 라는 뜻인데, 여기서 이 뜻으로 쓰였는데 뭐가 아니라 뭐기 때문에 you are가 아니고 are you니까 묻는 말 됐고, 그래서 너는, you는 너란 뜻이죠. 너는 how나 old 했니 이 말입니다. 얼마나 나이가 들었니 이런 뜻이에요. 나이 물어볼 때. 그랬더니 나는 7살이야. I'm 7 years old. 이렇게 하죠. 7 쓰는 법? 그렇죠. years 쓰는 법? years 쓰는 법? YEARS. 그렇죠. 그 다음에 old는 old였습니다. 자, ear 무슨 뜻이에요? 이다? 얘가 이다인 줄 알았는데. 오케이, 그래서 7살 나이 들었다라고 한거 I'm 7 years old의 뜻이. 아까 전에 old의 뜻을 ear의 뜻하고 네가 또 헷갈리고 있죠. old는 어떤 씨입니다. 어떤 나이든. year가 해, 년, 몇살할때 쓰는 표현이에요. 오케이. 그냥 7살이면 여럿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year, 원래 단어는 year인데 들이란 뜻의 s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나머지 애들은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넘어가고요. 오케이. 그래서 난 4살이야. for 쓰는 법? for, 그러니까 r 소리 내줘야 되겠죠. I'm 4 years old.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9살이야. I'm 9 years old. 9 쓰는 법? nine.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숫자도, 잘 알아둬야 되는데요. 숫자, 이제 스펠링도 할줄 알아야 되고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쓰는 법 O-N-E 정도는 알아야죠. 그 다음에 E는 to 쓰는 법, T-W-O. 그렇죠. 이 정도도 알아야죠. 상황들이. 2. 오케이. 계속해서 3은 그러면 3 쓰는 법, T-H-R-E-E. 이것도 알아야죠. 상황이면 학교에서 다 배웠는데. 3. 오케이. 그 다음에 4는 아까 했고요. 그 다음에 5는 5 쓰는 법, F-R-E-E. 오케이. 그래서 5가 아니고 5니까 I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 I가 I 소리 내고 있죠. 5.
그 다음에 5 다음은 6 쓰는 법? X가 무슨 소리 되고 있어요? 그거. X가 가진 세 가지 소리 또 까먹었죠? 뭐였더라? 좀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요. 즈, 그즈, 크스, 즈그즈 크스 중에서 뭐 되고 있어요? 크스 되고 있죠. 어? 6 다음은? 7 쓰는 건 아까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에 7 다음은? 8 쓰는 법? 그렇죠. 오케이. 얘가 소리 안 나네요. 8. 에이크 흐트가 아니고 8. 8. 오케이. 8 다음은? 9 쓰는 법 아까 살펴봤고요. 9 다음은 10. 10 쓰는 법은 알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old. 오케이. 오케이. An old man 이런 거 보이네요. An old man. Old 한 man. 오케이. Old wine. Old wine. 이것도 old clothes. Old clothes. 오케이. 그다음에 얘는 ears. 단어는 복수형 여러사 형태로 안 쓸 건데요. ear겠죠.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나이 묻고 답하기 잘 기억해 두세요. 중요한 표현입니다.